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1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일의 두 번째 파트고요. 그리고 77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번 정도 나눠서 풀어드리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당뇨 환자가 왔는데, 당뇨 환자가 들어와서 어지럽다. 그리고 약간 떤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 가로를 보시면 벌써 답이 나와 있어요. 뭐 물을 슈거워러, 설탕물이나 아니면 프루트주스를 권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 보실 때 이게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을 이 예제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 주스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캔디를 드리면 됩니다. 캐러멜 같은 것도 괜찮겠죠? 이게 답이고요. 하드 캔디는 안 되고 녹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애플도 씹어야 되고 물에는 설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수단은 A가 되죠. 2번 Informed Consent에 포함해야 될 내용은 그러면은 키워드가 Informed Consent고요. Informed Consent는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아시는 거는 동의서예요. 그래서 시술 동의서죠. 시술 동의서. 그래서 시술 동의서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저희 Scope of Practice에 맞게 시술 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곳은요, 여기 AMTA 또는 abmp.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 마사지 시작하시기 전에 언제나 인폼 콘센트에 사인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안에는 뭐 A, 뭐 열심히 듣겠다, 뭐 그런 거나 필요에 따라서 많이 경청하겠다, 아니면 빌링에 관련된 거, 이런 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뭐,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술 받으시는 분이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서비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치료 마사지가 되는 거고, 뭐 주사를 맞으러 가시면은 주사 맞는 거, 아니면 수술하시는 거,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페이먼 뭐 아니면 규정 이런 거 읽어보시는 거는 네, 아닙니다. 다른 폼이 있어요. 그래서 인폼 컨센트에는 늘 프로바이드 되는 프로페셔널 서비스와 그거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치료를 해주고 나는 받겠다. 3번 여기서 키워드는 range of motion이에요. ROM. ROM은요, 저희가 운동 각도잖아요. 운동 각도. 그래서 팔을, 어깨를 얼만큼 올려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올라가는가. 환자가 서 있을 때요, 여기서 올라가는 각도나 range of motion을 저희가 테스트를 하거나 환자분들한테 해보시라고 얼만큼 불편하시냐고 물어보는데요. 이게 저희의 프랙티셔너의 범위 안에, 치료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서 운동 각도를 조절해주는 메서드가 무엇인가? 저희가 할수 있는 트리트먼트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머슬 에너지 테크닉이죠. 저번 시간에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컨트랙
땡기고, 그리고 풀어주고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근육을 다시 한번 힘을 주게 만들어서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이것이 저희가 할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운동을 시키면서 근육을 늘리고 당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조인 이거는 수술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물리치료사 하시는 일이고요. 어사이닝 엑서사이즈 이것도 물리치료사 어시스턴 피지컬 테라피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운동하세요. 저렇게 운동하세요. 이거를 커렉션 해주고요. 그리고 피지올로지컬 배리어 이거는 MD가 하겠죠. 생체학적으로 하는 거네요. 저희가 할수 있는 스코프 오브 프랙티스 안에 있는 것 범위 안에 있는 것은 D입니다. 그래서 마사지 프로그램에서도 이것을 배우죠. 4번. 이것도 중복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매뉴얼 트랙션을 하는 이유죠. 매뉴얼 트랙션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매뉴얼 트랙션은 스트레치죠. 스트레칭을 왜 할까요? 눌려 있는 근육을 컴프레션 되어 있는 것을 디컴프레스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조인을 눌려 있는 조인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답은 A. 컴프레션 더 눌리게 만드는 거고 머슬 컴프레션 아니고. 매뉴얼 트랙션이 스트레칭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면 문제는 되게 쉬운 거죠. 매뉴얼 트랙션이 키워드고요. 5번. 교과서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마사지 배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마사지 배드가 너무 높으면요, 팔이 아프죠. 여기 있는데 환자, 아니, 여기서 안정적으로 팔을 뻗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마사지 배드가 너무 높으면 팔이 아프고요. 너무 낮으면 허리가 아프죠.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와이드나 스몰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테이블이 높거나 낮았을 적에 프랙티셔너가 아플 수 있는 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백페인이다. 그러면 테이블이 낮은 겁니다. 6번. 이 문제도 듀플리케이션이에요. 아마 파트 1의 24번 문제라고 제가 메모가 되어 있는데, 패스 안세린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패스 안세린은 튀어나온 부분인데요. 어디가 튀어나왔냐면 이렇게 이게 파텔라고요. 티비아, 피머, 파텔라 다리인데요. 이 다리의 어느 쪽일까요?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 발이 지금 이 다리가 left 왼쪽 안쪽이에요. 안쪽이 중요해요. 네. medial side예요. 그래서 답은 여기 이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패스 안세린이라는 term 자체가요,
오리의 주둥아리처럼 뭐 이렇게 굴곡이 되면서 튀어나와 있다. 여기가 패스 안셀린인데요. 여기서 근육들이 많이 뻗어나가 있어요. 여기 사토리우스가 있고요. 여기 텐도나이리스가 있고, 여기 그라실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 안셀린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 바로 병원 한번 꼭 팔페이링 해보세요. 스스로 위치는 티비아의 미디얼 사이드 그리고 수페리어에 있죠. 답은 C입니다. 7번. 되게 잘 읽어보시면 쉬운 문제예요. 바디가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예요. 바디는 보상, 배상. 몸이 어떨 때, 반응하는가, 아닌데, 패런을, 보상이나 배상하는 패런을 보여주는데요. 어떨 때 보여주냐면요. 바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건 아니죠. 뭐,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이 배상받는 거기 때문에 먹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반복적인 행동 아니면은 반복적인 운동에 의해서 저희 몸이 변화합니다. 8번. 이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걸로. 간단하게는 크로닉이 있고 에큐트 페인이 있는데요. 크로닉은 급성이고 만성이고 페인의 종류가 틀려요. 만성은 쓰지 않으면 아프지 않죠. 쓰면은 아파요. 그래서 오래된 통증이기 때문에 찬장을 열 때마다 팔이 아파요. 근데 찬장을 열지 않으면 팔이 안 아프죠. 안 아프다가 찬장을 자주 열게 되면 더 많이 아파오는 거죠. 근데 급성은 괜찮다가 팔이 갑자기 다치는 거죠. 아픔의 종류가 많지만 이 급성은 sudden sensation, 갑자기 안 아프던 곳이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는 걸 금방 느끼고요. 오래된 아픔은 어느 정도 본인이 알아요. 아, 또 아프구나. 아팠던 데가 또 아프구나. 그래서 셀프 매니지먼을 하는 상태에서 아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아픔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레듀얼리 아픈 거죠. 계속 아픔이 있다가 없다가 더 많아지다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제를 먼저 봤을 때, 아, 이게 따뜻하게 치료할까, 차갑게 치료할까, 향기로 치료할까, 뭐 그렇게 보시는데요.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예제를 읽어보시면 이 위에서 내가 크로닉일까 아니면은 AQ실까 요거를 진단을 먼저 예제로 찾으셔야 돼요. 클라이언이 무릎을 다쳤는데 저번 주에 춤을 추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워낙 저번 주에 다쳤으면은 AQ십니다. 왜냐하면은 다친 지 열흘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키워드였어요. Intermittent는 간헐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거예요. 간헐적인 아픔에다가 그리고 스티프니스, 이게 뻐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게 크로닉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급성이면 서든 센세이션이지 스티프니스가 오지 않고 뻐근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샤페인이 오는 거죠. 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그리고 니 페인이요. Improving with the time. 이거 낫는 것 같아요. 낫는 것 같은 느낌. 시간이 지나니까 낫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크로닉에서 오는 gradually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지속성 있게 아픈 것. 그래서 팔페이링을 보니까, 팔페이션 이렇게 만져보니까 중간 정도에 이렇게 이디마가 약간 부어오르고 요것도 어느 정도는 크로닉이라는 거를 가늠할 수 있는 단어예요. Mild to moderate. 조금 아픈 거죠. 무릎 주위가. 그러니까 예전에 아팠던 데가 지금 춤을 추면서 다시 아프게 된 크로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따뜻하게 치료하는 것. B. 그래서 지문을 섬세하게 읽으시는 것. 그리고 intermittent에서 이게 키워드를 찾으셔가지고 이게 크로닉이구나. 크로닉이라서 웜 테라피를 해야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답은 B입니다. 9번. 프랙티셔너가 클라이언이랑 같이 같은 소셜 이벤트에 조인을 한것 같아요. 뭐 축구회라 축구회도 될수 있고요. 뭐 등산회도 될수 있고 소셜 이벤트에서 조인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랙티셔너와 클라이언의 관계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렌드라는 관계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그래서 두 개의 관계가 성립을 하면서 이것은 듀럴 릴레이션십이 됩니다. 10번 마지막 문제고요. 이게 워낙은 그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림 문제인데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그림이 뭐가 나와 있는지 여기 적혀 있어요. 티비아 신본이 그려져 있다고 써 있네요. 여기 이렇게 무릎 파텔라가 있고요. 티비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쪽으로 그려야지 맞겠죠. 여기가 티비 알리스 안테리아죠.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여기가 아픈 것이 오스구스케터 디지즈예요. 근데 사실은 신드롬이 맞습니다. 이 오스구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바로 신본이 아픈 것을 오스구트이라고 그래요. 아킬레스도 아니고 카팔터널 신드롬은 더더욱 아니고요. 이거는 신본이랑 상관없이 팔목이 나와야겠죠. 토레직 아울렛 신드롬도 그러면은 갈비뼈나 목 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이 부위가 모두 맞지 않고요. 티비아의 그림을 보셨을 적에는 오스굿 신드롬이 맞습니다. 열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